예. 아, 자, 아, 이제 그 소개할 이 팀은 예, 락 밴드입니다. 예. 에, 평균 연령이 21세. 하지만 음악 경력은 6년에서 7년 정도 되는 예, 음악을 굉장히 일찍 시작한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 그 공연 때 게스트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얼굴이 일단 외모들이 일단 돼줍니다. 예. 그리고 뭐 음악도 잘하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나중에 더 큰 밴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예. 물론 뭐 외모 때문만은 아니고요. 예. 외모도 이제 받쳐주고 음악은 잘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신인 밴드 버즈의 무대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나의 사랑이 떠날지 몰라 불안한 나의 마음 네가 알아챌 것만 같아서 너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 너의 그 사람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이 힘들어하던 너 깊은 고민에 빠진 너 제발 아니 길도 say goodbye 떠나지마 사랑하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버렸던 그 사람에게 가지마 지난 눈물 기억해줘 똑같은 이유로 내 삶이 무너질 텐데 너 원한다면 보내야 하겠지 끝내 잡을 수 없겠지 아픈 난 알지 준비해야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질 거란 얘기 너를 미워해 달라진 얘기 그렇게 하지 못한 나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 너무 그 사람만 생각하지마 왜 하필이면 다시 그 사람이니 한번 버렸던 사랑을 두 번 버리기 쉬운데 다시 생각해도 say goodbye 떠나지마 사랑하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버렸던 그 사람에게 가지마 지난 눈 기억해줘 끝이 아니야 잠시뿐이야 나의 사랑을 확인할 시간이 너에게 필요할 뿐이야 I believe 우리의 사랑 You're my everything 내 복지부어 내가 너무 사랑해 너만을 내가 사랑해 여기 있을게 널 위해 never say goodbye 떠나지마 사랑하잖아 내가 있잖아 나의 사랑에 네 별은 없는걸 You're my never say goodbye
예, 안녕하세요. 신인 밴드 그룹 버즈입니다. 저희 팀 소개를 할게요. 저희 팀 리더이자 드럼 맡고 있는 김예준 씨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오른쪽 기타 맡고 있는 손성희. 예, 그리고 저 끝에 잘생기신 우리 윤우현. 예, 그리고 제 옆에 계신 귀여우신 신중기. 예, 저는 팀 막내고요. 노래하는 민경훈입니다. 예, 저희 이제 버즈 목표가 천회 공연이 목표인데요. 이 천회라는 뜻이 뭐 이렇게 횟수를 이렇게 채워서 천회를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우리 팀끼리 다 모여서 오래오래 같이 이제 음악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생각해서 천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지금 들으신 곡이 저희 타이틀곡 어쩌면이라는 곡이거든요. 제가 근데 나이가 어려서 아직 사랑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나이가 19살이거든요. 제 나이가요. 예, 그래서 아직 경험이 없어서 예, 저는 녹음할 때나 지금 부를 때나 옛날에 제가 이제 사랑했던 강아지를 생각하고 노래를 불러요, 저는. 예. 감정 괜찮지 않아요? 예? 예, 농담이고요. 이게 돌아오는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이제 버즈 첫 콘서트가 있는데요. 단소 콘서트가 대학로에서 있는데요. 예, 많이들 와주셔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곡은 다들 아시는 곡일 거예요. 이제 버즈식으로 약간 좀 편곡을 했는데요. 예, 들어보시죠. 그럴 때마다 늘 가까운 드물게만 느껴지는데 이렇게 늘 만날 때에 날 사랑한다지만 뒤돌아서면 왠지 슬픈 내가 많이 무척 변해버린 모습은 수 없는 아픔을 전해주지만 그러도 너 이제 그만 힘들어해 나 그런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오늘은 바라보는 그 하늘빛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지막을 난 준비하려 해 나의 사랑을 속삭하며 웃음 치려한 건 뒤돌아 흘린 눈물 때문이야 그때 내게 주었던 사랑 그보다 더 행복한 건 내겐 없었어 그때 나 이제 널 떠나보내줄게 더 이상 슬퍼지려 하기 전에 그 하늘빛 말하지 않아
마지막을 난 준비하려 해. 온 나의 사랑이 속격하며 웃음치려 하고 뒤돌아 울릴 눈물 눈물 때문이야. 내게 주었던 사랑 그보다 더 행복한 건 내겐 없었어. 그래 나 이제 떠나보내줄게. 더 이상 슬퍼 싫어하기 전에 더 이상 슬퍼 싫어. 하기 전에